모든 돈이 주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빨리 빼. 뺄 수가 없어. 그걸 빼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 너무 손해가 커요. 진작 뺄 걸 그랬습니다. 정프로의 쇼미더 머니.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 그 쇼미더머니는 원래 컨셉이 우리 주식 혹은 뭐 어떤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좀 초보자분들 뭐 그런 분들께 가장 쉽게 가장 편하게 돈 버는 방법을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중간중간에 좀 많이 쉬었습니다. 그 쉰 이유가 우리 방송인 허준 씨의 바쁜 스케줄. 아 멈추지 마요. 반갑습니다 허준 씨. 축하드립니다. 아니 싹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방금 네. 얘기하셨잖아요. 정프로의 쇼미더머니. 아. 내 이름은 쏙 빼잖아. 아. 자 우리 허준 씨와 함께 오늘부터 공부해야 될 게 바로 이제 허준 씨도 요즘 투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거의 전 재산을 우리 허준 씨 같은 경우는 다 전 재산을 지금 네. 주식 계좌에 네. 집어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빨간색이던 주식 계좌가 최근 들어 파란색으로 네. 많이 좀 바뀌었다는 소식이 좀 있습니다. 파란색 싫습니다. 저는 네. 요즘 굉장히 싫습니다. 아, 네. 국내 주식에서 이렇게 박살난 거 해외 주식으로 한번 이제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네네. 네. 네, 그래서 오늘부터 상당 기간 이제 이분들 모시고 우리가 해외 주식 집중적으로 팝니다. 본인 소개 직접 좀 부탁드릴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한금융투자 GBK 사업부 표윤미라고 합니다. GBK 조금 낯설시죠? 예, 글로벌 브로커리지 약자입니다. 글로벌로 돈 되는 건 뭐든지 서비스를 지원해드리는 글로벌 브로커 표윤미입니다. 브로커예요? 한마디로 이제 글로벌로 하는 브로커죠. 예. 아 지금 우리가 브로커랑 같이 브로커. 방송하고 있는 예, 지금 찍고 계신 겁니다. 네, 표윤미 부장님. 아 그리고 한 분 더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한금융투자 GBK 사업부 박현석 과장이라고 합니다. 부장님 저 투자 같은 거 잘하고 계세요? 글로벌 포트폴리오 보면은 네. 전부 다 빨간색입니다. 지금 현재? 진짜 놀랐어요. 저 포트폴리오를 보여주시는데 한 30개 종목이 있는데 그래요? 다 해외 주식인데 다 플러스 진짜. 방송 끝나고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해외로 갑시다 호준 씨. 가야지. 나도 빨개지고 싶습니다. 아, 네 얼굴 빨개지셨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해외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알려주실 텐데 해외 주식도 대충 해도 무슨 회사인지는 알아야 이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앱이 뭐 있는 거예요? 먼저 신한금융투자 앱이 따로 있습니까? 예, 신한금융투자에 신한 아이 알파가 있습니다. 신한 아이 알파. 아이 알파. 네. 또 하나는 뭐예요? 예, 토스도 저희 해외 주식은 거래가 가능하시고요. 네, 세 번째로는 신한은행의 솔 앱입니다. 아, 신한은행? 네. 솔 앱이 있죠. 예, 아마 솔 앱은 이미 깔려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고요. 솔. 예, 눌러주시고. 여기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바로. 아, 여기서 할 수 있다고요? 예, 바로 해외 주식 거래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진짜? 네. 21만 6천 원밖에 없어. 예. 21만 6천 원으로도 미국 주식 거래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솔 앱을 들어갔다 치고. 솔 앱 들어가. 예, 들어가서 가운데쯤 보시면 네. 오리지널 테마라고 보이실 거예요. 네. 그 중에 글로벌 투자 여행 전체 종목 보기를 눌러주시면 네. 해외 주식 거래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살 수 있다고요? 예. 그리고 보시면 이제 원하시는 종목들을 저희가 쉽게 그림으로 좀 풀어드렸고요. 종목명도 전부 한글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제가 한 종목만 눌러볼게요. 요즘 혹시 관심 있는 종목 어떤 거 있으세요? 요즘은 아무래도 뭐 이제 대장주들, 뭐 애플이라든가. 이 애플 눌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화로 얼마인지 환산해서 보여드리는데요. 233,303원. 예. 예. 이렇게 애플 가격을 보여드리고요. 주문 시간은 재미있게도 08시에서 21시까지입니다. 08시 우리나라 시간이요? 예. 미국 장은 지금 자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자동으로 주문해드립니다. 예약 주문입니다. 아~ 신한금융투자에서 미국 장이 열릴 때 자동으로 체결을 시켜드리고요. 와, 이것도 나오네. 최고가 최저가도 1년 최저가 최고가도 있는데 예. 이게 EPS나 PER, 배당률도 나와요. 근데 만약에 내가 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주가는 떨어져, 환율 떨어져. 그럼 이중으로 마이너스 되는 거죠? 예, 많이 괴로우시죠. 그렇게 되면. 아, 뭘 위로해 주는 거야, 지금 벌써? 아직 떨어지지도 않는데 뭘 위로부터 해줘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이제 개발해 드린 게 소수점이고요. 소액으로 투자 경험을 먼저 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그냥 막 무작정 하실 수 없잖아요. 네. 잘 모르시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나름대로 구성하셔서 이제 소액으로 시작을 해보시면 내 포트폴리오 중에 빠지는 종목이 보여요. 그러면 이제 다시 그 종목에 대해서 추가로 살 건지 아니면 빨리 청산할 건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번 해보셔야 그
그 종목에 관심이 올라가세요. 네네네. 그래야 뉴스라도 한 번 더 찾아보시고 예, 그래야 한 번 더 그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거든요. 한마디로 조금 조금 매매를 시작해보시면서 관심을 유도해 주시면 앞으로 어떤 장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국내장 빠질 때 미국장 올라서 해피해지거나 달러가 떨어졌을 때 또 원화장이 올라서 해피해지거나 이런 식의 이제 자산 포트폴리오를 실질적으로 예예 예. 아니 근데 아까 그 소수점 얘기 잠깐 나와서 우리 그 박 과장님이 소수점 거래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 좀 해주세요. 예를 들면은 아마존 주식이 지금 200만 원이 넘고 있거든요. 한 주에? 네, 한 주에 200만 원 살려 그러면 많이 부담이 되시잖아요. 요즘 삼성전자도 그랬어요. 삼성전자도 그렇게 분할해가지고 네. 이렇게 싸게 파는데 이제 저희는 그거를 0.01주부터 아 0.01주부터 네 2만 원 좀 넘으면 아마존을 포트폴리오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조금 조금씩 하는 그 습관을 좀 들이면서 감을 좀 익히시라 뭐 이런 네, 거군요.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그걸로 해서 뭐 돈을 벌려면 사실은 0.1주는 너무 작긴 한데 그거를 연습하면서 이제 아 해외 주식을 이렇게 해볼 수 있구나라는 네. 거를. 투자 경험이 있으셔야 합니다. 네. 네. 0.01주씩 하는 게 저희가 이제 최초로 해드리고 있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와. 네. 그리고 원래 그렇게 해요? 미국은? 실제로 미국 가서 부딪히면서 배워온 거거든요. 그래서 또 미국에서는 지금 최근에 이제 만나본 개발자들은 소수점 여덟째 자리까지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 미국은 아이들한테 주식 투자를 가르친다고 뭐 이런 얘기를 여기 하시더라고요. 네. 여기 본보기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표부장님이 네. 지금 중학생 자녀분이 계신데 벌써 지금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하고 있다고 중학생이요? 네. 중학교 3학년 아이인데요. 제가 소수점 구매를 시작한 것도 그 아이가 미국 주식을 어떻게 하면 쉽게 할까부터 좀 접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말씀처럼 미국에서는 상품권으로 네. 예, 선물합니다. 주식을? 네. 애플 주식, 뭐 5달러, 뭐 이런 식으로. 와, 신기하다. 예, 그렇게 이제 선물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떤 훈련을 시키고 있냐면 사실 4차 산업 시대에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저요 허준님처럼 성공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네. 저는 실패했습니다. 아, 무슨 말씀이세요? 전부 다 이제 시작이시죠. 우리 아이는 투자하는 방법을 어릴 때부터 익히는 게 좋겠다. 예, 부의 사다리는 사실 투자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익히게 해주려고 어떤 방식을 썼냐 하면 아이한테 용돈을 주고 게임머니를 50% 나머지 50%를 미국 주식을 사게 했습니다. 이 용돈의 50%는 네가 게임하는 데 써. 괜찮아. 네. 나머지 50%는 미국 주식을 사.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레포트를 좀 받아보고요. 기업 보고서 받고. 왜 샀는지? 네.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아, 씨, 해요, 그걸 그 친구가? 예. 근데 너무 놀라운 건요. 왜 아이들은. 용돈으로 막 1억씩 주니까. 안 하면 못 받는데 어떻게 해? 아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니다. 소수점이 되니까 가능한 거고요. 그것보다 이 아이가 오히려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블리자드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낸 거죠. 아, 컨센서스를 낸 거예요? 네. 중학생이 의견을 내요? 네, 저한테 의견을 낸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블리자드가 이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데 아시죠? 블리자드가 하고 있는 게임들. 아, 왜냐면 우리 허준 씨가 게임 전문가예요. 아, 그러세요? 아, 저는 게임 방송을 18년 했는데요. 그러셨구나. 제가 게임에 무지합니다. 저한테 이제 영감을 준 아이는 저희 아이인데요. 예, 중3짜리 아이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블리자드는 요새 게임에서 대세에서 밀린다. 그럼 팩트입니까? 떨어진다. 게임 전문가. 팩트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 중학생의 리포트. 네. 약간 좀 부족합니까? 네, 부족하십니까? 중3이 했으니까 그냥 아, 네. 그 정도로 그냥 와 네. 대단하다 라는 네. 것인데 예. 그러니까 아, 뭐 대세에서 밀려났다 정도는 아니지만 네. 예전 같은 힘을 가지고 있진 않는 건 맞아요. 아, 네. 네. 야, 근데 이건 진짜 좋은 습관인 것 같다. 그러니까 네. 물론 이제 그 학생의 레포트가 그렇게 뭐 정확하진 않을 수 있고 맞습니다. 뭐 잘못 봤을 수도 있지만 네, 투자에 관련된 생각을 하는 게 어디야.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활에서 접하고 있는 주식에 저희보다 사실 더 많은 소스를 알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게임은 예, 진짜 게임 예, 업계는 그러면, 엄청 많이 예, 알아요. 그러면 블리자드 주식의 매수 타이밍 훨씬 잘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요. 네. 제가 게임 전문가긴 하지만 네. 그걸 느꼈어요. 주식은 다르구나. 아, 네. 왜냐면 이 지금 이 게임사가 굉장히 좋은 상태고 네. 이번 앞으로 나오는 게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네. 주식은 떨어지고 뭐. 아니야. 그게 국내 게임 업체라 그래요.
우리 저 부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은 달라? 글로벌한 세상에서 노는 이 회사들은 아주 투명하게 운영이 돼서 네. 좋은 게임이 나왔다 하면 무조건 얘는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게임 말고 그러니까 외적인 요인, 그 외적인 요인들 그렇죠. 많이 있다는 네. 거지. 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분석할 때 어려움이 오히려 국내나 신흥국이 더 어렵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미국 주식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미국 주식이 앞으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지 자식들한테 왜 주식을 사줘야 되는지 이 정도 얘기하고 네, 맞습니다. 정리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해야 된다라는 약간 당위성이 생긴 것 같아요. 이거 들으면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업종 분석, 업체 분석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재밌는 주식 이야기 쭉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좀 머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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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